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 주신 양평 우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경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이 양평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맨 처음 보도를 했고 제가 또 선수안도 찾았습니다. 우리 할 일은 여기까지 한 거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여기 써 있듯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좀 더 강한 야당들이 나서서 윤석열의 야당을 개무시하고 있죠. 보이죠? 여기 의원님들도 와 계시지만 정말 원희룡의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김건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가 통치하는 나라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김건희한테 지배를 당한다. 제가 하는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김건희 일가를 낱낱이 추적해왔고 김건희가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김건희의 비리들이 드러나겠지만 이번 양평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양평 군민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걸린 거다. 양평 군민 중에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도록 양평 군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번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